이는 진짜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잘생겼고 몸매도 좋고 키도 크고 안 보이는데 너무 좀 크다. 우리 김큰산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름이 김큰산. 여러분들 다같이 우리 큰산아 하면 나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연습으로 다같이 큰산아 지미 뭐 여기 3세도 안 나오겠네. 한 번만 다시 해줘. 한 번만 크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같이 큰산아 나와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어떻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참 저하고 친분이 참 친하신 분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스타일도 또 나하고 또 비슷하게 입고 나오셨네. 내가 오늘 깔끔하게 흰색을 입기를 잘했네 내가. 그러니까 좀 편하게 날씨가 덥고하니까 그러니까 네. 엄청 더워요. 그래서 아십니까? 우리가 김큰산 씨가 네. 가비아라는 노래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또 전달해 볼까요? 네. 한번 보내 볼까요? 네. 괜찮다 생각하면 박수하고 항상 갑시다. 자 판타스틱 품바 공연단이 한번 더 큰 소리로 가비아. 시키는 마음이 많다. 당신이 감이니까 나는 평생을 못 살래. 당신이 감이니까 당신이 오라면 나는 간다. 당신이 감이니까 나는 평생을 못 살래. 당신이 감이니까 놀기도 좋아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근데 노래 괜찮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 가수분이 하실 때는 뭘 해야 된다 그랬지 내가? 앵콜! 다 같이 앵콜 세 번 시작! 앵콜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그 앵콜을 준비한 게 있는가? 준비를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했는데 네. 제가 박수와 함성이 없으면 안 하려고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 월표 시민들이 박수와 함성을 잘 하는지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오늘 저 집에 안 갈 자신 있습니다. 아 집에 안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 판타스틱가 마지막 스케줄 여기서 정점을 찍고 오늘 여기서 자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님이랑 같이 방 잡고. 알겠습니다. 우리 네. 오늘 같이 불편한 밤을 한번 보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노래는요. 네.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인데 사실 뭐 가수가 뭐 지역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왔다 갔다 뭐 경기도도 가고 제가 내일은 이제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데 정말 시원한 바다고 해가지고. 내 사랑 월포로 노래한 곡 여러분들에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네. 괜찮다 생각하면 다 같이 함성하고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노래방에도 다 있거든요.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뭐 태진, 금령, 엘프 다 있으니까. 그 금령에는 네. 번호가 혹시 몇 번인가? 8,426번으로 알고 있어요. 태진에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얘기하셨던 곡 여러분한테 또 멋지게 선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금산 네. 가수님한테 큰 박수와 함성 한번 필요합니다. 갑시다. 아이씨 좋다. 고맙습니다.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CD가 아 CD가 지금 우리 그 그저께 원래 좀 상태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지금 읽는 시간이 조금 기다려줘. 아 그럼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나하고 네. 지금 뭘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하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번에도 봤는데 올해도 그러니까. 보니까 저번에는 우리 울산에서 봤죠. 아니, 울산에서 뵀죠. 제가 사실 품바 공연은요 제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하면요 다른 품바 공연은 제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판타스틱 품바 공연단만 제가 나가기로 약속을 제가 약속을 꼭 드리려고요. 네. 약속을 했어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 또 김근산 씨가 또 그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네. 라디오 방송 채널이 혹시 채널이 아마 여기에서는 주파수 찾기가 조금 힘들 텐데 네. 예, 서울 저 마포 FM이라고 있습니다. 예, 김근산의 복고복고 그 앱으로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또 게스트 가수분들 한분한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게스트 가수만 그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혹시 그 그지는 혹시 안 부르나? 근데 우리 또 이렇게 기공자 대표님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네. 제가 이게 축제장을 가면 기공자 분들이 아니고 사실 예, 좀 약간 서민 냄새가 나는데 사실 네. 이분은요 네. 보십시오. 예.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사이즈가 나옵니다. 아. 자 그리고 피부가 너무 깨끗해. 예. 예. 네. 이쪽만 쳐다보지 말아요. 저쪽 쳐다보래요. 아 저쪽도 쳐다봐야 될까? 그러면 다음 노래는 내가 이쪽으로 얼굴을 먼저 인사하고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너무 지루해하셔. 네. 여기 또 월포 시민들이 네. 성격이 워낙 급해요. 화끈한 걸 더 좋아해. 화끈한 걸. 그냥 됐나 가까 가자 푹 이런 걸 좋아해. 가자 푹.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노래 준비됐어요 혹시? 준비됐으면은 네. 우리 김근산 씨의 타이틀곡입니다. 내 사랑 부산. 내 사랑 부산. 부산이 고향이라서 고향이 좋아서 노래를 같이 만들어서 불렀답니다. 우리 큰 박수하고 함성 한번 주시면서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아니 가비아가 1년 안에 안 뜨잖아요. 그럼 혹시 엿장 살 생각 없으세요? 제가 1년 안에 안 뜨면 근데 엿을 파는 것도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 나름의 그 파는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얼굴 비주얼? 비주얼. 그러니까 자신이면 된다. 그럼 나 저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자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노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그 조금 전에 제 앞전 무대를 또 멋있게 빛내준 우리 그 아라씨라고 있습니다. 핫하게 쿨하게 뭐 제가 사실 모시고 왔어요. 우리 아라씨가 사실 신인 가수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설이 무대, 품범 무대에
요즘 가수들이 서야 됩니다. 그 정도는 피할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 부산은 아라씨랑 저랑 듀엣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자, 듀엣 곡은 아마 대한민국 처음일 겁니다. 우리 아라씨 일단 모시겠습니다. 예. 제 노래인데 우리 아라씨가 또 참 이게 저보다 더 잘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뭐 아무 사인도 우리 맞춘 게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십시오. 여기 어디 울포 울포 여기 여기 어디 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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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울포 울포 여기 여기 어디 울포 울포 울포.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살아있냐는 얘기입니다. 준비됐으면 다 같이 살아있네. 자, 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름답지만 그중에 나는 보살이야. 낭만이 넘치는 마동수의 고장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 월포.
자, 이번 노래는 도치 앨범 수록곡에 있는 노래 중에 재밌는 가사입니다. 노래 제목이 신청곡이에요. 신청곡. 제목이 신청곡입니다. 김큰산 씨 다음 노래 무슨 노래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노래는 신청곡 하겠습니다. 아, 신청곡. 자, 우리 신청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신청곡. 자, 제목을 예. 신청곡 하겠습니다. 아, 됐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30초를 노래 부르기 위해서 사실 오늘 에너지를 다 충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보면 이제 배터리 수치가 5칸이면 1칸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1칸이 남았는데 1칸을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곡 한 곡 부르고요. 또 마음에 드시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는 이 밤에 올릴만한 노래입니다. 떠나보낸 님을 그리는 노래 김큰산의 나 같은 놈 들려드리겠습니다. 불법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물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안 사도 돼요. 자, 그러면 나 같은 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나는 들어간다. 세상에 홀로
사실 행사장 공연장과 면접 이렇게 좀 슬픈 노래를 안 합니다. 제 앨범 수록곡이지만 개물론 제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아까 한 곡, 두 곡도 무대에 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제 앨범에 깔려있는 그 수록곡들 다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참 이 나 같은 놈이 또 밤이고 또 이 참 월포 바닷가로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곡을 불러봤는데 어떻게 노래 어떻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어떻게 재밌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나 같은 놈을 또 이렇게 숨겨둔 노래를 끌어올려주신 우리 또 기공자 품발의 우리 판타스틱 공연자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진짜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넘치는 우리 가수님인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김큰삭. 근데 이렇게 하고 가면은 서운하잖아요. 이분의 타이틀곡이 한 곡 더 있습니다. 한 곡 더 있습니다. 그럼 한 곡만 부르고 이제 사라져라 이 말이죠? 아니요. 저도 계속 같이 하고 앵콜이 싶은데. 나오면은 네. 메들리까지 나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목쉴 때까지. 우리 형님 너무 자선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기성곡 한 곡 부르고 어떻게 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아니면 제 노래를 부르고 기성곡을 부를까요? 자 다수길에 먼저를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노래 부르고 네. 그렇게 자, 할까요? 자기 노래를 부르고 다른 곡을 불러라 하신 분들은 박수. 3678명. 다른 곡을 부르고 자기 노래 불러라 박수. 101명. 3,608,000. 먼저 곡을 부르신 게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노래는요. 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예, 경상도를 너무나 사랑하고요. 제가 또 요즘에 또 요 포항 죽도동에 또 잠시 살았습니다. 살았고. 이 노래는, 제가 바닷가에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제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따라가는데, 네. 잠깐 뒤에, 네. 예, 뒷모습만 이렇게. 자, 노래가 이렇습니다. 이것 보소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따라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예, 네, 뒤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내가 이제 앞태를 또 보려고 제가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차에.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갑자기 제 뒤에서 큰 그림자가 이제 태양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앞에 닥치잖아요. 제가 가는 데마다 자꾸 그림자가 이 앞 큰 그림자가 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자꾸 그림자가 와가지고 난 이제 어쨌든 아가씨를 제가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 이 큰 그림자의 주인공이 제 어깨를 이렇게 딱딱 치는 겁니다. 네네. 그래 내가 딱 뒤로 딱 무서워, 돌아봤죠. 무서워. 뒤로 딱 돌아봤는데 어이 이거 보소. 우리 와이프한테 할 말이 있는겨. 아 잘못 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미 와이프 아그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것 보소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정말 구수하게 나옵니다. 한번 박수로 들어볼까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보소 우리 김큰사 씨 노래. 네. 큰 박수하고 함성 한번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멋있게 네. 좀 불러주세요. 나는 계속 CD를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했을 때 제가 CD를 몇 장 드릴 겁니다. 네네. 예. CD를 또 많이 갖고 오셨어요. 갖고 네. 오셨는데 예. 근데 우리 각설이 무대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그냥은 드리지 못하고 나도 이 무대비는 받아야 될 거 맞아 안 맞아 솔직하게 아 제가 무대비를 맞다 생각 박수 한번 쳐봐. 내가 가수분한테 받겠냐고 그냥 가수분 PR 하면서 내가 여기서 CD 있잖아요 우리 김큰사 씨 CD 이것 보소라는 CD 타이틀곡이 들어간 CD가 있습니다. CD를 저희 각설이 CD 한 거 봐. 우리 각설이 CD 그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한테 단독 만 원에 하나씩 드릴게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우리 김큰산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CD 그리고 여기 판타스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CD를 곁들여서 한 개의 서비스로 김큰산 씨 CD를 서비스로 판매는 안 합니다. 왜? 가수 퀄리티 떨어져요. 예, 이런 데서 CD 팔고 막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한테 그냥 선물로 나눠 드리는데 그 대신 내 CD를 팔겠다 이거지. 나는 퀄리티 떨어져도 된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김큰산 씨의 네, 네, 이것 네. 보소란 노래 한 곡 또 들어보고 또 시작을 들어보고 예 백지만 주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예. 요거 지금 우리 조팔구 우리 품바가 예. CD를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아 오늘 빠지 볼 건가?
알았다 그러면. 자 같이 음악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CD 필요하신 분들 단돈 만원에 우리 판타스틱 CD하고 우리 김근사씨 CD를 같이 나눠드릴 겁니다. 박수 박수 한번 좀 주세요. 가보자. 다 젖으셨어요 보니까. 선물 받아라. 선물 고맙습니다. 치약입니다. 먹으면.